들어갔어? 맞다! 네? 빨리 준비하라 했는데 지금 몇 시? 8시 10분이 지가 오늘 원래 8시까지잖아요. 얼마 전에 저 스트리밍 방송할 때 한번 말씀을 살짝 보여드렸었죠? 라디온 6800, 6800 XT, 6900 XT 이거 리뷰가 몇 개 올라온 게 있나? 리뷰는 이제 K사전이나 그런 커뮤니티들에 올라오죠. 다 죽은 마지막이 우리 중구네. 내일 전화해서 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새로 나온 기능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넘버6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SAM 기능이라는 거 B550이나 X570 이상의 보드에서 PCI Express 4.0 이상을 지원할 때 메모리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SAM 무슨 약자고? 스마트 억세스 메모리의 약자.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하게 메모리 쪽에 접근을 한다. 누가? CPU가. CPU가 VRAM에 접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메모리에 로스 없이 쉬는 메모리에서 최대한 다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지연이 없이. 특히 오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레이지 모드예요. PBO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쉽게 오버클락 할 수 있는 그런 걸 레이지 모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해버려가지고 온도와 맞게, 그러니까 환경과 맞게 자기 클럭을 최대한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성능, 그러니까 수명에는 지장이 없어야겠죠. 걔네들은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겁니다. 온도에 맞춰서 지가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 조금 낮추고 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뽑아내는 그게 레이지 모드라는 거예요. Fidelity FX CAS. 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 Fidelity FX CAS가 뭐고 이게? 게임 개발사들한테 줘가지고 이미지 대조 그런 거를 후처리 기능이에요. API라고 하는 건데 이걸 사용하면은 그리고 선명함이 성능 저하가 덜하게 좋은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낸다. 라디온 그래픽 카드들의 어떤 구조에 대한 설계도를 게임 업체들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이거는 기능을 넣었으니까 너가 게임 만들 때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드를 푼 거죠. 그러니까 L3 캐시가 128메가로 그냥 아예 없던 게 추가가 된 겁니다. 보통의 그래픽 카드는 L3 캐시까지는 안 들어가나? L2 캐시까지 들어가거든요. L1, L2, L3 캐시 128메가를 넣었다. 네, 맞습니다. L3 캐시는 L1이나 L2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캐시 아니잖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VRAM까지 그러니까 BTO 메모리까지 갈 게 그냥 L3까지만 가게 되도록 병목 현상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아무리 뭐 중요하지 않다 해도 VRAM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3080이나 3090하고도 한번 붙어볼 만한지 뭐 다 할 거는 없이요. 뭐 다른 리뷰들도 많으니까 6900XT 지금 장착되어 있는 6900XT거든요. 이것만 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모님 요 카메라 가까이 와봐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거를 약간 구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바람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이게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바람이 양쪽 옆으로만 나가거든. 그럼 이 뜨거운 바람이 컴퓨터 내부에 계속 돈다는 데도 있잖아. 단순한 실수였을까? 라디오 글자 이거 살리려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레퍼런스 모델이 되게 이뻐 보이긴 해요.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멍을 뚫어줘야지. 바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희한하게 예쁘게 생겼다 해야 되나. 저는 좀 징그럽습니다. 한 공포증이 또 하나 조금 섭섭한 게 있다. 모양이 구분이 안 돼.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 바뀌긴 하겠지. 하겠지만 뭐 이 모양이 똑같아갖고 약간 좀 섭섭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 그리고 이제 특히 날개 부분이 3080 그 뭐야 트리오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로 외곽에 팬이 같이 잡아주는 거 떨림이 안 생기고 소음도 줄어들어 확실히. 오래되면은 날개 하나 툭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잡아주는 기에는. 그리고 전기를 꽂을 때는 당연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유가 된다면 각각의 PCI 익스프레스 선으로 꽂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한번 보는데 일단 SAM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바이오스에 보면은 SAM 기능이 추가가 된 바이오스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SAM을 쓸 수 있는 거라고. SAM 기능을 켜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드밴스드에서 PCI 서브 시스템 세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사이즈 바 서포트가 AMD 스마트 억세스 메모리. 여기 SAM 스마트 억세스 메모리 이 기능을 지금 디스에이블 돼 있고 이거를 근데 에이블 시킨다고 해가서 벤치 점수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겠다. 차이가 날려나? 그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스에이블 상태에서 타임 스파이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자.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SAM 기능을 디스에이블하고 에이블하고 했을 때 점수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최대로 쓰는 작업입니다. 와, 99%까지 나오네. 네. 그리고 온도도 한 70도 그 정도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120 이상이 계속 높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클럭도 2250 막 3090이 몇 점 나왔지? 여기 순한 거 있나? 3090은 19400점 정도 나옵니다. 19400에서 2만 점 사이로 나옵니다. 이거는 몇 점 나오나 지금? 19000 18443이 나오고 있고 온도 최고치는 70도 지금 PU 코어 클럭은 한 2200
70 SM을 이네이블 해갖고 한번 보자. 네, 이네이블. 네. Above 4G 메모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네이블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99%. 어, 프레임이 좀 아까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온도는 비슷하네요. 점수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제발 저 실컷 리뷰 찍고 있는데 뭐 똑같다. 비슷하다. 저도 이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의아스럽더라. SAM 기능은 그래픽카드의 게임적인 성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벤치마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오히려. 게임할 네. 때는 또 다르게 나타나겠지? 온도는 70, 73도까지 올라간 73도. 게 있고요. 보통은 70도에서 71도입니다. 클럭은 우리가 지금 안 쉬고 계속 돌렸잖아. 네. 그러니까 온도는 2도가 올라가고 점수는 몇십 점 떨어지는 게 시켜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얘는 클럭이 중간에 2300까지 뛴 적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이거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갖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고 자 18412 최고 온도 73도까지 찍고 2300 클락까지 나왔다는 거지.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배틀그라운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은 올 울트라의 선명한 수직 동기와 블루스 모션 블러는 비활성화로 했습니다. 렌더링 크기는 100으로 했어요. 코어 클럭은 2343. 네, 확실히 벤치마크보다 이때가 높게 찍히네요. 어, 그러네. 네, 얘는 쉬면은 코어 클럭이 올라가니까 벤치 때는 너무 뜨거워진 나머지 클럭을 좀 내려주고. 아,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된다, 그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클럭을 지가 점수를 낮춘 네. 거구나 스스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이버펑크로 바로 들어갈까? 네? 사이버펑크 옵션은 기본값으로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 적정한 수준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울트라 값으로 잡아놓으면은 근데 점수... 기본값이 너무 울트라인데요? 아, 그러네. 기본값 자체가 울트라네. 야 그러면 1660 같은 거 갖고 이거 안 돌아가잖아. 아 이게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그런가? 기본값을 바꿔잡나?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저 여기서 실패해서 게임 졌는데 게임 접었는데. 어 그래? 이게 뭐 방을 못 빠져나간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애들 때려 눕혀서 나가는 아, 훈련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해봤냐? 아 하다가 리뷰 찍는데 게임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떡하노 지금.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일단 로드는 일단 이렇게 되고 있네요. 97%. 네. 어 그러네. 정말 GPU 클럭이 되게 높게 나온다. 타임스파이보다 훨씬 높게 나오네. 지금이 오프 상태. 여기 한 번만 좀 비춰줘봐. 근데 리뷰를 찍어야 게임을 빠져나갈 수는 있어야지. 뭐 일단 이걸로 어떻게 해보자. 끄고 레이지 모드를 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빠져나가는 것 좀 도와주세요. 레이지 모드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기대할 만한 기능이죠. 레이지 모드를 켜고 끄는 방법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라데온 아드레날린이죠. 소프트웨어를 깔면은 거기에 레이지 모드 온 오프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 자동으로 기본값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동이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수치를 넣는 거고 사전 설정에서 세 가지 값이 있구나. 조용히 네. 균형 조정 격렬히 격렬히로 해야지 당연히. 뭐 99%는 똑같고 근데 클럭이 좀 더 잘 터지고 2, 3,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 이 장면에서는 2250에서 70 정도 2290 아까 2300 정도 올라갔는데 2300 몇 점까지 나왔더라? 한 30점까지 쭉 올라갔어요. 2290, 80 어 지금 방금 전도 2330 PBO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그지? 전력 제한 네. 풀어주는 거니까 AMD가 잘 하고 있는 지금 예상해본 한 2% 정도? 일단 적어놔봐야지 18700점이라고 딱 해놓고 18700점이라고 맞추면 편집 안 하고 틀리면 시끄럽게 칠해가지고 점수 신경 쓰시는 분들은 따로 있는데 저쪽에 봐! 18700 예상을 딱 맞췄잖아. 편집 안 해. 739. 제 예상을 정확하게 한 그러면 지금 2.5% 정도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 18. 2%? 온도도 많이 안 올라갔어요. 71도에서 2도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 한 번 튀었고 이것도 평균이 71, 70도였거든요. 진짜 1도? 그럼 온도에 대해서 부하를 거의 안 준다고 봐야 되겠다, 그지? 클럭도 한번 보자. 2385. 2385까지 터진 게 있고 평균적으로 2340 플러스 2340. 마이너스. 클럭에 봐서도 1.5에서 2% 정도 GPU 클럭이 올라갔다, 그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 투자 안 하고 드라이버에서 한번 클릭했는데 2-3%면은 그냥 키고 쓸만하죠. 그렇죠. 자,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해보자. 이 정도였으면 우리 라이브로 해도 될 뻔했다. 다음에 이거 라이브로 좀 해볼까?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그때는 예상하고 못 맞추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프레임은 일단 뭐 조금 더 높게 나오네요. 5프레임 정도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클럭도 보시면은 2400이 넘게 터지네요. 한 60 정도? 기본 모드일 때고 레이지 모드일 때 배틀그라운드 대기실이 프레임은 한 5 정도 올라간 것 같고 GPU 클럭은 한 60점? 네. 타임스파이 수치 변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러네. 2%, 2.5%, 2% 정도니까. 타임스파이의 점수 변동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버펑크 한번 들어가 보자. 아까보다 올라가네. 지금 여기가 2428, 아까가 2370, 2300 정도였거든.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리고 프레임도 되게... 프레임이 올라가네. 네.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네. 뭐 움직이면은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데서도 175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GPU 클럭도 올라가고 SAM 기능을 ON하고 OFF 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 계산적으로는 맞아. 선호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가 알아서 클럭을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죠. 저희들이 안 쉬고 바로 돌려가지고 아마 그런 변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지 모드. 저희들이 원래 최고 중점을 뒀던 레이지 모드에서는 대략 눈으로 보기에도 한 2에서 2.5% 성능이 업되어 있는 그런 수치가 보이고 있죠. 우리 직원이 3090 집에서 제가 하나 이제 빌려줘가지고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리뷰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근데 빌려준 게 3090 중에서 굉장히 상위급이지. 트리온 제품이니까. 그 특정 모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 3090 중에서 최상위급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서 점수가 19,000에서 20,000점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6900XT가 3090하고 맞먹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문제는 뭐야? 3090이 200만원이고 3080이 100에서 1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6900XT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뭐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으니까 포지션만 잘 잡아준다면은 3080하고 3090 그리고 3070까지도 굉장히 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 리뷰를 전체적으로 준비한 거는 우리 넘버 6 선호가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좋게 나오면 좋은 건 있지 경쟁사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 맞죠. 물론 독자적인 성능 자체도 좋지만 또 서로 어깨를 견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해간다는 것도 네.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이로써 간단한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늦은 밤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맨도 쓰고.